픽사에는 드리시는 게 낫죠. 예, 예, 예. 네, 픽사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폰 스치면 안 됩니다. 아, 예, 예. 와, 전화기도 못. 잠시 후 MBC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1분 남았습니다. 아. 타이틀 1분 남았습니다. 스튜디오 프로젝터 보시고 네네네네네. 미리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럼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정부는 현행 거리 두기 단계를 문제없이 조심해 빠졌습니다. 김재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여기 리포트 가시고요. 자, 앞에 봐주십시오. 자, 가시죠. 카메라 2 스탠바이. 프롬프트 첫 번째. 타이틀 스탠바이. 카메라 2가 다 루틴 1으로 바로 갑니다. 10초 전도 말씀 좀 해주세요. 타이틀 10초 전. 자, 타이틀 5초 전입니다. 3초 전. 2, 1. 자, 타이틀 스타트! 카메라 2, 인, 앵커.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목요일 MBC 10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수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2,152명을 기록했습니다. 잘하시네. 8일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선 건데요. 이렇게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할지 고심에 빠졌습니다. 김세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타트! 2,000명대 확진자는 지난 11일 이후 8일만으로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달 7일부터 자, 다음도 리포트입니다. 백신 관련 속보입니다. 네 자릿수를 44입니다. 없는데 백신 관련 속보 어디 있어? 뒤에 여홍규 기자 리포트 보이지 않으세요? 아 예예 예,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자 끝나고 한 문장 남았습니다. 거리두기 단계와 기간 등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카메라 또 컷. 큐. 미국에선 델타 변이가 코로나 확진자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다음 달부터 모든 미국인들에게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즉 3차 추가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구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자, 스타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아, 미치겠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예, 앵커님 너무 잘해주고 계신데요. 그래도 저희가 뉴스가 그래도 조금 네. 힘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한 조금 톤을 높여주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카메라 컷. 큐. 아프가니스탄에서 필사의 탈출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탈레반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를 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김종환 기자입니다. 카메라 투 스탠바이 스타트. 아프간 동부의 도시 잘라라바드의 다음 탄식입니다. 예, 앵커님, 다니시는 프롬프터에 전부 다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예? 보시면 원고를 저희가 드렸잖아요. 첫 번째 문장 정도 프롬프터 보신 다음에는 예. 그 다음에는 원고를 보고 읽으셔야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예. 중시도 저희가 라이브로 진행되기 때문에 바로 멘트 해주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자, 끝나고 한 문장 남았습니다. 다음 탄식입니다. MBC 뉴스 김정환. 카메라 투 컷. 큐.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노인층이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태가 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엄마가 집 앞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형 키오스크를 잘못 따로 20분 동안 헤매다 그냥 집에 돌아왔다면서 말을 걸지 못했다고 울먹이며 전화했다는 글을 온라인에 공유했습니다. 지난해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들은 그림과 글씨가 잘 안 보인다 등의 불편함을 호소했고 키오스크 이용 난이도는 75.5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카메라 두 컷. 국내 지방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이 캠페인은 단계별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기, 플로깅, 소상공인에 대한 재활용 아이스팩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운동입니다.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기는 1단계 생수병, 2단계 생수병과 빨대, 3단계 플라스틱 컵, 4단계 비닐봉지, 5단계 배달음식 용기 사용하지 않기 등 5단계로 나뉩니다. 안 틀리죠.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며 재활용 아이스팩.